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합니까? 조국 사태로 청년들이 불공정에 분노한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세습 꽃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아들 세습으로 불공정 재탕하는 민주당, 이게 공정합니까 여러분? 문희상 아들은 아들 공천 주려고 국회의장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처리 보셨죠? 편파 진행, 날치기 진행, 무법 진행이었습니다. 이건 공정합니까 여러분?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초석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의회의 수장을 이제 행정부의 총리로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도 못해 낙마한 사람을 차관직 공직자에 임명했습니다. 조대엽 교수 아시죠?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부끄러워 사퇴한 사람입니다.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는 이런 돌려막기 인사, 민주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불공정, 비민주적 정치,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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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선거 감독하는 사람도 민주당 편이고 선거룰도 민주당 편먹기로 짬짬이 하는데 이거 정의로운 선거입니까?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여러분, 공수처법 통과되면 이런 하명수사 비일비재 할 겁니다. 공수처 수사법은 공직자 수사법 아니라 반대파 하명수사법입니다. 이건 민주적입니까? 정의로운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 민주, 정의, 공정,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은 자유와 성취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청년들은 더 무너져간 대한민국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와 자유의 자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 공정, 민주,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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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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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신보라 최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